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침대입니다. 오늘은 따단 산타로즈가 선물 한 거 이거 산타로즈가 저한테 선물 받은 거 있었는데 이걸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생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저가 이미 쓴 거여서 그래요. 이미 쓴 거여서 저가요 다른 거 만든 게 있어서 좀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맨 처음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저 생각으로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지 숯버전차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여기 끼고 이번에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게 필요한다. 이거 드라이버, 십자가 드라이버. 이거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 물론만 이 설명서에 보면 됩니다. 알겠죠? 봐봐요. 이게 있죠? 그러면 근데 제품을 올릴 때 잘 안 된다. 그러면 제품 구멍 있잖아요. 구멍으로 딱 해서 잘 올려줍니다. 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완전 길죠? 이거 두 개가 필요하고 빼뿌로 같은다. 먹식당. 넌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거 저가 이번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네모 알겠죠? 이거요? 이거를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제 필요한 게 나사겠죠? 나사로 매니 나사로 낍니다. 자, 봐봐요. 여기 있죠? 저거 좀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이 세 개 부분에 이거 세 개를 이렇게 딱 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 나사로 끼고 나사에서 이은 게 있어요. 아빠가 사용하실 때 본 적 있죠? 이거 여기 딱 껴요. 여기 동그게 돌리면 돼요. 동그게 잘 안 될 때는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알죠? 자, 사용해볼까요?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이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나사로 이렇게 하고 또 한 개 더 꽃같이 낍니다. 봐요. 이렇게 세 개 다 껴야 돼요. 좀 힘들겠죠? 세 개를 다 끼고 좀 제가 이거 혼자서 생각으로 만든 거 완전 오래걸렸어요. 한 12분 걸릴 것 같습니다. 많죠? 여기 또 길어봐요. 가운데는 끼지 마세요. 가운데 끼지 마세요. 이 가운데 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있으면 좀 점점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끼고 계속 끼네. 또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껴요. 근데 이거 있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딱 끼고 끼고 랄랄라 끼고 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걸 끼는 거. 이제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됐고요. 또 필요하죠? 설명서보다 더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하. 다시 이렇게 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멋진 걸. 이제는 두둔뚜른 두둔뚜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개 필요합니다. 저가 이게 네 개밖에 없어서 다른 거 써서 네,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맨 앞에 부분은 안 껴도 되고 여기 딱 뒤에를 이렇게 단계 두개 이렇게 끼고 나머지 이거는 긴 거죠? 이건 짧은 거 이렇게 합니다. 알죠? 십자 드라이버 쏩니다. 우와, 떨어졌다. 네. 기다려봐요. 문 닫고. 아까 전에 지나간 거, 엄마인 거. 네. 엄마 놀리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 슬퍼요. 네. 끼고. 역시나. 이만큼만 해도 6분이에요. 다시 이것도 끼고 1시간 걸리는 거 아님? 이만 이것도 끼고 마디가 좀 오래 걸린다. 바퀴도 필요하겠다. 바퀴 있어요 이미. 의자도 필요하겠다. 의자도 이미 있어요. 이거 운전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야겠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 방이 반짝반짝 깨끗이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끝! 네. 다시 이것도 킵니다. 얘좀 비쌀 것 같은데? 으아! 바삭바삭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끼고 봐봐요. 이렇게 껴요. 알죠? 이런 게 없으면 저가 옛날에 로봇과학 저가 8살 때 지금도 8살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 2학년 들어간다. 8살 때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은 인도입니다. 한국에서 이거 나사 하는 걸 해봤는데 완전 재밌었어요. 지금도 하죠. 이렇게 잡아요. 그 여기 끝에 부분 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 부분 할게요. 전요. 끝에 부분. 봐봐요. 끝에 부분을 해야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 후문. 네. 여기에 이렇게 끼고. 엄마가 나갔네요. 거 끼고, 여기 끼고, 또 떨어졌어요. 잘 떨어짐. 끼고, 끼기가 어렵네. 레고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어린데?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봐서 대수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하는 일도 노력하면 할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 네, 뛰고 있는 중.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아직 지금 10분이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 여기 또 끼고 여기 또 낍니다. 이렇게 낍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려봐요. 또 떨어졌어요. 이걸 만들려면 한 15분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12분은 아니가. 많은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나사에 제일 많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끼고 막또 떨어졌어. 끼고 조금만 있으면 끝이다. 2차 이제 이거 긴거 귀찮다 연습. 나사를 다 묶었네요. 크크. 예, 긴거 길자리. 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어 바퀴를 일자리가 없거든요. 바퀴 일자리. 긴걸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조금만 있으면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앞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더 멋있게 해달라고 할 거입니다. 이거 다 망성식품은 슈퍼 자동차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사랑 딱 했는데 부서졌어요. 완전 슈퍼 자동차가 됩니다. 이거는 한 8살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7살이랑 8살, 7살, 6살까지 할수 있어요. 5살은 그 5살도 잘하면 할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바퀴 끼는 거 해줄까요? 바퀴? 바퀴 끼면 더 만들기요. 어려워지는데. 바퀴 껴볼까요? 먼저, 얍! 아하! 한 바퀴만 낄게요. 아니, 두 바퀴. 이렇게 두개 있죠? 바퀴 두 개. 여기다가 낍니다. 몰랐던 분. 몰랐던 분. 전 몰랐어요, 옛날에. 이게 점점 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왜안 되는 거야? 아, 이거 한 개는 빼야겠구나. 봐봐. 이 긴쪽 여기 남아있죠. 여기서 끼면 됩니다. 그러면 바퀴가 껴져요. 바퀴가 꺼져요. 이렇게 만들었죠? 뒷부분은 끝났어요. 이제 앞부분. 의자 먼저 할까요? 의자가 필요합니다. 전 의자가 있죠. 의자를 한 여기 가운데쯤에 여기 딱 끼면 됩니다. 이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네개 하면 꽉 차요. 얏. 끼고 여기 끼고. 근데 저가 다른 걸로 만들어봤는데 다른 거 만들고 딱 부딪혔는데 얘가 부서졌어요. 완전 대박. 네, 저 엄마가 또 왔습니다. 그래 저는 더 좋습니다.
엄마는 너무 예뻐서 예쁩니다. 엄마는 너무나 귀엽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 엄마는 원래도 예쁩니다. 내 토끼고 또 이렇게 똑같이 끼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끼고 이렇게 똑같이 끼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15분이 이거 만들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지금만 이만큼 만들고 그냥 끝할까요? 다음번에도 만들면 되니까. 아, 그래도 전 싫어요. 다 만드는 거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요. 문 닫을게요. 네. 이거 이렇게 하트 이렇게랑 이 네모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쪽 있죠? 이쪽을 이렇게 낍니다. 으이차. 으이차. 저거 만든 거도 멋있을 것입니다. 점점 하다 보면 멋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서에서 좀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면 앞부분이랑 다른 건저 생각으로 만졌습니다. 완전 짝짝짝. 네. 오! 또 떨어졌다니. 극. 네. 끼고, 이거 나사로 이렇게 끼면 됩니다. 맞죠? 나사로. 아! 떨어질 뻔. 그래도 좀 못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비상으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왜안 되지? 뭔가 잘못됐나? 다시. 안 되네. 안 되네. 어렵네. 어려워요, 이게.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쉬운 건 바퀴 끼는 거. 네. 여기 이렇게 낍니다. 지금 18분이나 됐습니다. 너무나 깜짝. 누나도 왔어요. 오늘은 이게 1화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다 만들까요? 이거 그냥 1화로 다음번에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 나사로 만드는 거 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